무당집을 좀 다니세요? 어렸을 때 다녔어요. 어렸을 때? 네. 그래. 그 지금 왜안 다녀? 왜냐면 무당에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니셔야 될것 같아. 저요? 응. 다녀야 될것 같아. 그지? 왜? 눈물나? 어, 무당집을 좀 다녀야 돼. 다니면서 좀 살아가야 돼. 어, 무당법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. 어, 왜 그럴까? 여기 무당 내력이 있나? 잘잘 모르겠어? 그래요. 그래. 무당집을 좀 다녀야 되겠다. 무당집 가면은 좀 그러지 않아요? 다니라고?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만 다니래? 다니지 말라고. 너 너무 많이 다닌다고 다니지 기운이 좀 있다고? 말라고 그러더라고. 네, 더. 기운이 좀 있다고? 내 삶이 그냥 궁금한 거야? 좀 언제 좀 좋아질까? 그치. 직장을 그럼 다니고 다니고 있어요? 있어요. 직장 생활은 잘 하실 것 같아. 근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자꾸 나를 코너로 몰고 가는 기분이야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, 무슨 일이 없는데도 갈등을 겪는 사람인 거죠. 특별히 뭔가 이벤트가 없는데, 근데 자꾸 나는 뭔가 자꾸 안주할 수 없는 불안감? 그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. 주변이 힘들게 아니라 마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, 세상이. 세상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내가 예민해지는 거거든요. 내가 예민해지니까 뭔가 불안하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야 되고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종교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것 같아요, 본인은. 종교적으로 절에도 안 다니세요? 가끔? 가끔 가요, 답답할 뭔가 모를 게 엄습해 올 때. 그 모르겠어요.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. 이거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거에 의한 기운에 의한 존재에 의한 그런 걸로 자꾸 내가 휩쓸려 간다는 생각이 들어. 들거든. 이런 사주들은 좀 너가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주기가 참 애매해요. 뭔가 기운이 뭐가 많이 차서 신으로 풀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조상에 뭔가 한 맺힘이 많아서 야, 너 조상의 기운 때문에 너 삶이 너무 버거워 라는 것도 애매하고, 어느 중간에 지점에 있는 기분이에요. 최근에 점본건 언제였어요? 1년 전. 1년 전. 1년 전에? 시원하게 뭔가 얘기해 줄수 있는 이게 상황이 안 돼. 그래서 항상 보러 가면 그지? 늘 그래. 왜냐하면,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아, 막 짜증나네. 답답하네.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, 나도 모르겠어.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. 아, 본인의 생각인지, 이런 기분이 들고,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, 이런 마음이고, 자꾸 그래. 라는 게 자꾸 오거든? 근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냐라는 거야, 지금. 없잖아.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. 그거를 다 지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너 답답해. 생각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.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? 라는 생각이 나도 자꾸 들어요.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아요. 이게 자꾸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, 아, 이런 운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. 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, 너무 막연해.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,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더 막연해요. 이런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좀, 초반에 얘기해서 무당집을 좀 다니면서 이거를 내 마음의 안정을 먼저 취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잡히고 생각이 정립이 돼야
너한테 올바른 운의 기운을 읽어줄 수 있겠다 싶은 거야, 이게. 나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는데 뭐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물음표만 던지고 가면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? 다니면 그러니까 저는 많이 다니고 했을 때는 가면 무당 아래? 갖고 싶고 좋고 사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래 이제 뭐 어렸을 때 말고 다녔을 때는 가면 근데 그때 왜 갔어? 좋아 그냥 좋아. 무당집이? 네. 그러니까 좀 오래 가족끼리 다녔던 집이 있었어요. 좋아 그러니까 가서 가족들 다 다니고 해서 근데 좋아요. 가면 기분도 좋고 그래. 반짝반짝하고 그래.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엄마도 좀 다니지 말아라. 너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안 가다가 결혼 후에 답답할 때 한 번씩 가면 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언제쯤 그러죠. 삶이 괜찮아질까요? 저는 언제쯤 이런 운이 있을까요? 이런 걸 물어보러 가면 그런 거에 대한 말은 하나도 못 듣고 맞아. 이런 신적인 거, 뭐 어떤 거 그런 거밖에 늘 못 듣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항상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니까 또 그럴 맞아. 것 같아. 맞아. 그래서 항상 답 없는 삶을 사는 기분이야. 뭐지? 라는 물음표를 내 인생에 계속 던져. 뭐지? 뭐지? 이러면서.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거에 대한 것도 모르겠고. 조상이 막 험난해서 막 본인을 막 갈고 엄마가 그렇게 빌었으면 닦였을 거예요. 닦이고 온다고 이거는. 기운이 강하고 그러면. 근데 지금은 엄마가 안 다니세요? 엄마가 그냥 엄마도 절에만. 절에만 다니시고 이게 한 집안을 빌어내던 만신이 인연이 끊어지면 그동안 눌러놨던 그 기운들이 솟구쳐요. 솟구쳐서 자손들한테 좀 가지 영향이.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. 근데 제가 봐도 전 듣기로는 외할머니가 좀 많이 좀 그런 게 있으셨대요.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. 아유, 그럼. 근데 모르시나 하는데 저희 엄마가 꿈을 너무 많이 꿔요. 근데 너무 잘 맞아요, 저희만.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저도 이제 좀 많이 그랬어요. 한동안 정말 여기 이제 1년 전에 보기 전에도 뭐 말씀드리면 신꿈이야. 맨날 뭐 이런 거 찾으러 다니고 누구 보고 막 이런 꿈 꾸니까 이제 저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도 여러 분 선생님들 만나다 보면 이제 뭐 안 좋은 분도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. 맞는 사람이 틀리니까 그렇다 보면은 좀 대인 것도 있고 아유, 그럼.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믿고 안 찾게 되고 그런데 항상 엄마가 꿈을 꾸고 나면 또 저도 비슷하게 또 꿈꾸고 둘이 또 얘기하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가지마 그냥 넌 가지마 너는 아니야 저희 엄마 항상 저한테 그래요. 너는 끈기도 없고 너는 못해 넌 아닌 것 같아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저는 또 아니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신당에 절에 이런 사람도 처음이야. 근데 또 그런 걸로 티켓을 저는 또 하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하고 싶어?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. 그치. 근데 지금도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계속 물음표를 던져 맞나? 미용을 뭐지? 하지만 맞아.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좋아요. 사람들 이게 없다니까 문제가 근데 중요한 게 만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 들어주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닌 거 지금 하는 일을 지금 한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. 근데 쭉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재미도 없고 내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고 무당집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. 정해서 다니면서 왜 그래요? 자꾸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네 그러잖아요.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내가 뭐다라는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는 그걸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. 뭐지라는 본인의 물음표를 찾으려면 계속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방황질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이게 보고 오면 너는 해야 돼 하는데 저는 실상 말하면 뭐 그 흔한 남들이 눌린다는 가위도 한 번 지금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눌려봤고 그런 걸 아예 없으니까 근데 말을 듣고 나면 뭔가에 있어야 되잖아요. 제가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서 한쪽으로는 맞는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그러니까 또 여러
사례들을 보잖아요. 사실 말하면 접하잖아요. 매스컴에서. 네네. 그러면 아닌 사람이 했다가 정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고. 정보가 많이 쏟아지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야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면 작년에 여기 사장님 통해서 점사를 보고 점사를 안 보고 유튜브를 거의 한 1년 가까이 안 봤어요. 그러니까 보면은 더 많은 생각이 드니까. 아, 맞아요. 그래서 아예 안 봤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요. 누가 어떻게 잘 봐. 나랑 맞는 데가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사실은 누가 잘 본다 해도 가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별로 안 하고. 그리고 안 가는 게 낫을 거야. 왜냐면 답을 못 얻으니까. 그러니까 항상 답답했던 갔다 와도. 그러니까. 나도 답답해. 맞아. 나도 답답해. 뭘 이걸 뭘 얘기를 해줘야 돼.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 거 인지했고 어떤 마음인 거 내가 알고 그치? 그럼 가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야. 아니면 뭐 답을 주려는 거야. 뭐야. 그거 아니니까 무당집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. 하라 그러면 할 거냐고. 그지? 지금도 아니야. 그냥 갈등만 있는 거야. 생각만 많아지고. 이제 제가 인연이 되면 아, 이 사람이다라는 게 확신이 생기면 그때 하세요. 근데 무당집은 좀 다녀야 될 것 같아. 다녀야 되는 거 맞아. 신밥을 좀 먹고 같이 좀 뭔가를 가야 될 것 같아. 그럼 뭐 제가 지금 신랑이랑도 살고 있고 아이도 있는데 사실은 무슨 상관이야? 별 이게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. 근데 뭘 제가 못 놓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가 신랑이랑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까? 뭐 아이는 누가 키우는데? 같은 집에서 사니까. 아, 관계만 안 좋고? 거의 뭐 그냥 네. 참 답답하다, 그치? 술 한 잔 먹으면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안 돼. 그게 안 돼. 애기도 그게 안 되고. 아이, 그럼. 안 된다니까. 아이. 그래. 이거는 좀 다니면서 내가 확신이 좀 생겨야 될 문제일 것 같아. 무당집을 좀 다녀. 다녀서 확신이 좀 생겨야 내가 좀, 아, 이거야. 하고 내가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라도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떨쳐내야 되는데 안 떨쳐진다고, 이게 마음이. 근데 떨치려고 했는데. 아니, 그 안 떨쳐진다니까. 그러니까. 아, 그래. 네.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좀 답답하거든요.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라. 얘기하는 것도 안 나오고. 지금 상황은 그래.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이, 마음이 모르겠어. 라서 그래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무당집을 좀 정해놓고 좋으신 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륜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서 인연줄을 잡으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좀 다니면서 나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주변의 기운들을 좀 가라앉혀주고 나를 좀 이게 확신이 생긴다라는 마음이 들게끔. 아니 무당집에 계속 거기서 주구장창 무당이랑 뭔가 생활을 하면서 나 살아가던지 불이라도 밝히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놓던지 그래야 내가 확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 진짜 이거는 상황이 가물만 높으면 너무 힘들어요 삶이. 찌들어 사는 기분이야. 내가 그러잖아요. 이벤트가 없는데 답답하다니까. 뭔지 모르겠다니까. 부부 관계는 계속 삐거덕대던 거를 내 고집, 상대방의 고집으로 계속 가면 계속 그건 합이 될 수가 없어. 나는 노력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노력했는지 솔직히 서로가 바라는 노력이 아니니까 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저는
헤어지는 게 맞나요? 아, 못 헤어진다니까? 아, 못 헤어져요? 그 상황도 안 돼. 헤어지자고 얘기해봤어요? 사실 처음엔 이혼 서류 다 접수하고 사실 이제 3개월 조정 기간이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가면 딱 팡팡 받고 이제 동사무소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, 기분이. 그날 아침에. 그래서 싸우면서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. 왜냐면 이제 양육권도 포기를 하지만 친권 이런 것까지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못하겠더라고요. 본인이 놓고 어떻게 살 거야? 그래서 안 되겠어서. 못 산다니까. 그리고 나서 정말 요즘에는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자 했더니 못 헤어져야 돼요, 자기. 저 좋으라고 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아닌데. 안 돼. 이 상황들이 자꾸 어긋나. 내가 이걸 원하면 다른 게 오고. 좀 집이 괜찮으면 친정 가깝게 되거든요. 부모님 삐가 더 거리고. 부모님이랑 괜찮으면 신랑이 그래. 계속 그렇게 돼.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다른 게 또 이거를 해놓으면 또 다른 게. 자꾸 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는 거지. 너무 답이 없어.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? 보는 너도 답답하다니까? 답을 줘야 되잖아, 내가. 이 상황에서 답을 주면 본인이 그렇게 시원하게 살아갈 것 같지 않아. 왜냐? 또 갈등할 거거든? 또 그 상황들 또 겪을 거거든? 아, 시원하게 그러면 차라리, 아, 내가 그걸 인정하고, 그럼 이 상황을 그러면 무당집 가면, 야, 구슬 좀 해. 라고 얘기를 하든지. 하냐고. 그런 일도 안 해. 하라 그러면 할 거야? 근데 사실, 못해요.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무당집에 와서 불이라도 밝혀야 돼. 이거는. 어렸을 때 잘 다녀서 엄마가 지금은 절에 다녀도 엄마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거야. 그럼 내 몫은 이제 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자식까지 있어. 그럼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좀 내가 노력을 해봐야 돼.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서 뭘 선택을 하던. 이게 어수선한데 난 옳은 선택을 했는데 주변이 어수선하면 난 휩쓸릴 수밖에 없어. 왜냐?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서 그래. 저 혼자 못 사네. 아, 열심히 살아가지. 근데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안 돼. 그 미련까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고. 칼로 딱 잘라서 그랬으면 벌써 목숨 끊어졌지. 그치? 미련이 남아서 안 돼. 죽는 것도 만들어. 그래, 안 된다니까? 벌써 끊어졌어. 그랬으면. 그러니까 무당집을 좀 다녀. 다녀서 좀 빌어달라 그래. 내 주변에 이 가정이라도 좀 편안하게끔 그래야 본인이 마음 먹고 뭘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. 그지? 그러니까 자꾸 겉돌지, 밖으로만. 밖에 나가서 바람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 마음을 두고. 아,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폈으면 좋겠어. 아니, 그러니까 바람을 피지도 못해. 내가 양심에 걸리는 짓 못해. 사기도 못 쳐.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한 2천 원 받고 말지. 라는 내가 안 받고 말지. 라는 게 있다고.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저도 없는데. 그래.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저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본인이 냉정하게 누가 내 삶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갈 수 있겠어. 다 못해. 근데 진짜 독한 마음 먹고 그게 하려면 진짜 나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어. 딱 끊고 가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안 돼.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답답해. 이걸 해놓으면 또 다른 게 신경 쓰여. 그럼 그걸 또 내가 해야 돼, 내 손으로. 그럼 또 이걸 해놨어. 그러면 또 이걸 또 내가 또 해야 돼. 그 주변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. 신경 쓰여서 못해. 그래서 내가 냉정함을 잡고 잃어. 이 모든 게 신의 기운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. 왜냐? 내 성향이 그런 것도 있거든. 근데 저는 선생님, 그럼 저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? 있어요. 그래서 무당집을 다녀야 돼요.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 20, 20살? 좀 빨리 다녔죠. 좋아했으니까. 그러니까
한 20살에서 24살. 사실 이 신랑 만났을 때도 만난 게 이 무당집 때문에 만났어. 점집 때문에 연이 돼가지고 만난 거였거든요. 근데 한 24살, 25살까지 엄청 다녔어요. 정말 그 파주 쪽에 있는 점집은 진짜 거짓말하고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다니니까 저보고 넌 그만 다니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. 오지 말, 그만 다니라고. 자꾸 이렇게 다니면 신받는다고? 더 모르겠어요. 그게 귀신 이런 건지 신받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또 자꾸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해서 어느 날 엄마랑 점집에 정말 갔는데 저긴 너무 정말 조명이 너무 화려하고 있는데 방울도 막 정말 막 이게 방울인데 추궁 이렇게 하자 점사를 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그 가니까 저희 엄마가 옆에서 저를 꼬집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인형이랑 그럼 더 다녔어야지 그걸 가라앉히려고. 아 그럼 더 그럼 그거를 가라앉지 못하고 그거를 내가 더 다듬어두지 못하니까 힘든 거지. 근데 엄마는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다니면 더 저희 엄마 그랬나 그래 더, 엄마들은 그래 더 무언가 더 와가지고 달라붙을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. 내가 다녀서 집안이라도 좀 편하게끔 발언이라도 좀 해야 되겠어.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기운이 좀 가라앉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뭔지 모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자꾸 든다고 이게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바꿔 다시 태어나도 못 바꾸지 좀 뭐 내 삶의 역사가 쌓이는 건데 그게 뭐 좀 전 사람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거부감 생기지. 사람도 싫고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연락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. 저는 딱 핸드폰도 없었으면 좋겠어. 그냥 저는 그냥 뭔지 그냥 굴러가는 거 보고 뭐 그냥 누가 다가오는 게 싫고 누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사람이 다 싫은 거 같아. 그러니까 누가 너 오는 게 싫어요. 그냥 혼자 그냥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 별로 안 들고 예전에는 많이 외로웠는데 그 생활에 적응돼서 그래 외로운 삶에 그게 버릇이 되면 이제는 사람 만나는데 거부감 생겨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충분히 열심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건 그 은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시기인 것 같아. 근데 40까지는 겪을 것 같아, 이 방황을. 그러니까 좀 무당집을 좀 다니면서 내 마음이 편해야 운도 나한테 좀 솟아올 수 있는 걸 줘요. 내가 산란하고 막 힘들잖아요. 어떤 운이 와도 안 보여, 나한테 꽂혀서. 내 이 찌든 삶에 꽂혀서 안 보여, 안 들려. 그래. 그러니까 이거는 다녀야 될 문제일 것 같아. 더 다녀야 돼, 그럴수록.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뭐 엄마들 그러지 당연히 걱정되니까 당신은 무당을 믿으면서 내 자식이 무당되는 건 싫거든. 내 자식이 무당집 가는 거 싫거든. 근데 그건 이해해. 내 새끼가 그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좋아진 거지. 요즘에나 인식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어디든지 무당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지 예전에 더 심했지 나 내림받았을 때는 그땐 더 심했지 그러니까 좀 다니면서 이 사주를 좀 가꾸세요 가꿔야지 내가 좀 뭔가 안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은 안심이 안 돼 안주가 안 돼 늘 뭔가 불안하고 뭔가 모를 이 기분에 너무 예민해져 우울증도 아니야. 저 우울증 아니에요? 생각이 많아서 그냥 내가 답을 나한테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. 내 스스로에게 자책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니까 그러는 거지. 정신병자 같지? 내 스스로가? 이랬다 저랬다. 맞아요. 아니야. 잠도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자지 나는. 잠도 못 자고 꼭 그 시간 되면 깨고
요즘 왜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모르겠어요. 어느 순간부터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새벽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꼴딱 새는 거 한 3시간, 4시간 자고 그럼 당연히 몸이 피곤해서 다음날 되면 일찍 자야지 하는데 또 술을 한 잔 또 먹고 생각나면 또 그 기운에 한 두세 시간 자고 그게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. 몸이. 그러니까 정신도 맑을 수가 없지.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가끔 뭐 정신병자 같아. 진짜 저.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. 근데 그게 안 잡혀요. 그래서 사실은 왔을 때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.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.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진짜 언제 풀릴 수 있나 이런 진짜 뭐라 그래야 돼. 아, 지금 새로운 걸 바라지 말고 내 지금의 이 삶이 편안해졌음을 좀 바랬으면 좋겠어요. 아 근데 신랑이랑 사는 게 좀 제가 느끼기에 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뀔 것 같거든요. 안 해. 알면 해. 나는 알면서 이 고통을 살아? 그럼 내 스스로에게 지금 벌 부주는 거 아니야? 근데 어느 순간 조금 몇 발짝 물러섰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사자도 한 발짝 물러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계속 지기만 하는 사람, 져줘야 하는 사람, 봐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겠다. 근데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. 근데 그렇게 다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렇게 못 사니까 고통 속에 사는 거야.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삶이 힘든 거야. 그래서... 근데 아는데 안 해. 자존심 상해서. 아 그게 안 싫어요. 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. 내가 그걸 지는 것 같아서. 그리고 내가 왜 맞춰야 돼? 라는 자꾸 물음표를 자꾸 던져 또 상대방한테. 내가 왜? 왜 나여야 해? 라는 걸. 그냥 왜 빼고 나여야 해? 로 바꿔. 아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. 그래야 아이도 편하지 않겠어? 근데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. 다 져주고 살아야 돼.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. 내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쟤보다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. 그러니까 내가 쟤를 너 이해해 주는구나. 쟤는 생각이 너무 짧구나 라는 걸 해. 그냥 쟤 탓해. 왜 자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.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니까 힘든 거거든.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할 수 해야 된다. 해야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안다면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여자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어. 알아. 근데 이렇게 가물이 높은 사람들은 속 썩이는 사람 만나더라.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만나더라. 그게 무슨 버찍인 것만이야. 남들 아픈 거 힘든 거 알아주는 거 알아주잖아. 그거 남편한테도 해. 남들 힘들고 아파갖고 어려운 상황들 눈에 잘 보는 사람이 내 남편을 힘들고 어려움을 못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. 짐승 아니잖아. 그치? 근데 아이가 있잖아. 아이가 있으니까 마음을 고쳐보고 아이가 있으니까 한 번 또 참아. 엄마도 자식이 있어서 참았을 거야.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. 그지? 근데 엄마도 너들 때문에 산 거야. 나 엄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, 제가. 왜냐하면 엄마의 그 성향을 많이 담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또 자식한테 재물림은 하지 말아야지.